일부 연구 발표로 관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담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두 분의 연구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김미연 박사님이 코로나19가 문화예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고, 두 번째는 유정아 박사님께서 박물관 미술관 온오프 융합 플랫폼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 위기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지정 토론이 한 분씩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국립민속박물관 권태호 학예연구관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속박물관의 권태호입니다. 김면 실장님의 코로나19 문화예술에 미친 영향이라는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적인 그 어떤 재난보다도 상황이 엄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 하나 코로나 팬데믹이 비껴가지 못했고요. 희생자 또한 엄청났습니다. 뭐, 거의 작년 이맘때 그 세계 2차 대전 때 죽은 사망자 숫자를 갖다가 달성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회, 경제, 생활 모든 분야에서 피해가 막대했고, 문화, 예술 분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물관 또한 이런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했고요. 민속박물관도 지금 살펴봤더니 2020년도 개관일이 362일이었는데 그중에 172일만 예. 172일만 개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관일이 절반을 웃도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관이 되고 난 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면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관람객도 아주 축소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 보급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조금씩 안정을 기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약간 회복되는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문화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고를 PPT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PPT를 보면서 약간 너무 이제 축약이 돼서 약간 좀 답답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그 PPT만 가지고서는 이해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질문을 하면서도 좀,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 조금 좀, 근거로 삼은 자료의 적정성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현 상황 국내 진단으로는 문화 기반 시설로 문체부 소속 박물관, 미술관 및 중앙극장과 같은 공익공연기관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유럽의 어떤 설문 사례, 특히 박물관을 한정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인과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설문한 것을 그 결과를 제시하는 형태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립박물관과 공연기관, 그다음 유럽박물관, 문화예술인 및 지역문화재단, 이런 각기 대상이나 범위, 그다음 층위가 좀 제각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전체 논지의 어떤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들이 좀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이나 지역문화재단의 설문조사 대상이 박물관과 연계되거나 그 일에 종사하는 대상으로 한정된 것도 아닌 바에는 그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물관에 조사 사례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했지만 이세 가지가 서로 약간 좀 연결이 좀잘 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위기 대응 방안으로 디지털 전환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제시한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온라인 서비스로 그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온라인 서비스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디지털 전환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현재의 진단과 앞으로 방향성을 찾는 데 핵심이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는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뭐 아까 유정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갖춰졌다기보다는 그냥 코로나로 인해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빈자리를 온라인 서비스로 대신하는 성격 같은 것들이 대체로 좀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 말씀처럼 디지털 전환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는 한데요. 문제는 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자면 어떤 형태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유럽 박물관 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그 분석 자료에서 제시를 하신 것이 향후 팬데믹 상황 종식 후에 박물관 재유치 전략과도 맞물려 돌아갈 때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고민하고 있는 여러 박물관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전체적으로 온라인 쪽이나 디지털 쪽으로 가야지 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좀 막연한 느낌을 갖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일부는 아까 유정환 선생님의 어떤 발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됐다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김미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어떤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들이 좋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크게 생각했을 때 유럽 설문 사례 등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자료의 적정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일종의 연착륙 방향 두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제가 들리십니까? 제가 그 작년에 이제 원래 그 이제 문화 기반 그 실에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대상이 이제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연구, 그러니까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예술인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코로나19와 현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또 1년 동안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오늘 전반적으로 그 중점을 두고 발표를 하려고 했고요. 또 저한테 발표 정확하게 그 제가 전화로 의뢰받기는 코로나19가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으로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주안점으로 좀 했으면 발표를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온 것 또 서게 보니까는 여기가 보니까 이제 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만 하면 박물관 쪽에서는 굉장히 섭외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이제 박물관 자료를 좀 찾았어요. 근데 그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물관 미술관 쪽에 지금 현황이 굉장히 긴급함에도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또 협력망 또 관계자분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협력망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국내 자료는 제가 조사했던 걸 얘기했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은 이 협력망과 관련된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된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금 요거 했던 거는 얼마 전에 그 제가 이제 2월과 6월에 이제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정부간위원회가 2월에 있었고 이제 6월에 총회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것들이 거의 주요 주제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데이터들이 활용되면서 이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 의미 있게 좀 알려드리고 향후 우리 전체적 시선점이 그렇게 결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안아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뭐 특별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박물관을 이제 포인트를 해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런 박물관 이제 아무래도 학술 대회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 있는 해외 사례를 얹은 거라 그거를 좀 감안해서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저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같은 연구위원들이 아닙니다. 저희 유정아 박사님은 저희를 이끄는 분이라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디지털 주제도 이미 저를 아까 보면 일부가 아니라 거의 굉장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뽑아주셔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유정아 박사님한테 더 들으시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좀 아쉬운 게 이 박물관 미술관 기방 온 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 박물관 미술관들이 이제 지금 갈라진 것도 굉장히 저는 어색하게 느꼈어요. 저번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느낄 뿐만 아니라 요번에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도 박물관, 미술관, 또 협력망이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그 근현대상박물관 있고 현대미술관 또 이렇게 협력망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개 협력망이 전혀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기의 협력망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문의뿐만 아니라 뭘 드려도 그냥 좀 느낌이 뭐냐 하면 보내주신 거 보면 그분들이 그냥 여기 중앙관들이 그 밑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박물관들, 미술관들을 그냥 지원,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계셨던 것 같아서 기왕 제가 오히려 좀 지금 질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박물관, 미술관들을 위한 조언이라 그럴까 좀 쓴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말 어느 정도의 협력이라든지 이 대응 조치를 공동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 연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같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그 지금 박물관 미술관 쪽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국립이나 국립까지도 괜찮은데 사립은 죽으러 하고 국립은 정말 남의 일처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아까 지금 질문은 저한테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아까 유정아 박사님이 충분히 얘기하셨다고 저는 느끼고요. 오히려 저한테 질문해 주시려면 향후 발전 과정에서 대응 방안에서 저는 이 협력망이 제대로 가동되고 또 협력망에 대한 연대성 나이지 실제로 향후 미래적인 책임이나 역할이 이 뭐랄까 이 중앙관들이 좀 해줘서 향후에 코로나 팬데믹을 좀 저항하거나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것들이 좀 대비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단지 오늘 디지털 이야기만 하면 그건 일부 어느 정도에 대한 현 급한 그 대응 방안이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박물관 미술관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이고 또 국립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지원할 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 그렇다고 무조건 사립박물관을 지원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어려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인력을 어떻게든 운영할 수 있고, 이런 자리가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응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꼭 좀 한번 같이 고민하고, 향후에 좀 이렇게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는데 한 자리로 좀 모였으면 하는 좀 제언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두 번째 답변은 이제 유정아 박사님 그 발표 원고를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제언으로 각 그 국립박물관에서 그 하고 있는 협력망을 제대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도 해주셨습니다. 다음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정아 박사님에 대한 발표에 대한 토론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과장 박신수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의 박신숙입니다. 유정아 박사님의 원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발표했을 때 굉장히 사이다 같은 발표였다라는 느낌으로 큰 박수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몇 년 지난 상황에서 그 박물관 미술관 문화부 융합 플랫폼이 가지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유학된 그런 발표 자료를 듣고 많이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시원한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발표에서 제가 이제 공감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대면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정말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우리 박물관인들 굉장히 숨가쁘게 지난 한 해랑 올해 계속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김명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아직도 해야 할 것이 정말 많다. 대외 다양한 사례도 너무너무 많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무수한 사례들 중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디인가 그런 의문을 들게 되었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및 콘텐츠 운영의 융합 효과 극대화에서 그 아트인 컬처와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서비스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박물관 선생님들께서도 이 온라인 디지털 박물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문 그 디지털 아티스트나 이런 크리에이티브보다 저희 박물관인들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기능적으로 아까 과학과 기술 여러 가지 역량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기에 급급했었고 생산하기에 너무 바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뭐 요즘에 이 뮤지엄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장품들과 자원들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오픈해서 그들이 그 자원들을 최대한 잘 이용해서 우리보다 더 잘 이런 디지털 기술을 하신 분들이 유튜브도 뭐 다양한 SNS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그러한 역할을 제공하는 것 역시 또한 박물관의 역할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예술적 공감각 경험의 활용과 예술가들의 적극적 참여 기회 제공 정말 중요하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제주 쪽에 갔었는데 공항에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주도 시내에는 관람객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네 곳의 박물관을 갔었는데 그중에 아르땡이라는 그런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에 젊은 분들이 이런 디지털 실감형 이런 전시에 굉장히 매혹되어져 있고 흡입력 있는 전시로 각광받고 있는구나. 그러니까 조용한 박물관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반면에 성황을 이루는 박물관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것을 다 지향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 방문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비대면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저 역시도 이제 상상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박물관인들이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와 기술을 융합해서 코디네이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가 양산해 왔었던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과연 그 비대면 관람객들이 잘 이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정말 만족을 했는지 그들이 정말 원하는 콘텐츠인지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한 번쯤은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국내 사례들을 많이 이제 만나보셨으니까 그중에 수요 분석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그런 콘텐츠 개발 사례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관람객들의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 엄마께서 그 70대이신데 그 다른 친구분들에 비해서 카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친구분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하나의 도전은 그 모바일 PC 뱅킹인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려서 이체를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르신들께서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데 제대로 이 디지털 포비아를 경험할 정도로 제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앞으로 이제 그 평생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수요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노역자랑 장애아들이랑 이런 다문화 가족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두 가지로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요 분석에 따른 융합 플랫폼 구축 사례가 있으시면 좀 알려달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통과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성, 포용성에 대한 부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질문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렇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온라인 시대에 접해서 이 박물관 미술관의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제의가 돼서 사실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막 딜레마일 것 같고 내 역량을 벗어나는 거가 자꾸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데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걱정만 안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와 관련해서 협력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이거는 뭐 박물관 미술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의 총괄 책임자인 저 중앙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거에 관심이 아예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각 기관에서는 그거를 전체 다른 기관까지 합쳐서 화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제 이런 환경이 있는 거라 이건 아마 나중에 이 주제만 가지고 뭐 어디서 하든 중박이 제일 크니까 중박에서 하든 그래서 문화부 우리 기반 국장님 이렇게 모셔서 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박물관 미술관 운영과 관련한 협력 시스템 관련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나눠져 있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황이잖아요. 마치 너무 오랫동안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 그래서 그런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덧붙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뭐 플랫폼을 만들고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내부에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급할 때마다 이제 외부 전문 인력을 불러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소위 큐레이터라든지 학예사라든지 이런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 큐레이터 학예사들을 고용을 할 때 아니면 학예사로 이렇게 자격증을 받을 때 그 시험 과목이 뭔지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봤지만 제가 이제 이쪽 관광 쪽에도 무슨 여행사 가이드 뭐 마이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한번 그 자격증 주는 그 교과 과목을 한번 쫙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뭐 한 50년 전에 만들어진 교과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 같은 그래서 엄청 보고서 하나에다가 막 뭐 얘기를 써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융복합 시대로 가고 있는데 실제 그 일을 담당할 그 전문 인력들의 기본적인 자격 수준은 어디를 평가해서 그 인력들을 우리가 길러서 쓰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학예사 자격증을 따는데 뭐 그냥 통상적으로 판단하면 전통적인 이런 교과 과목을 공부를 하면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이제 디지털, ICT, 기술 능력, 활용 능력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걸 분야를 나눠서 학예사 유형을 나눠가지고 이런 유형의 학예사, 저런 유형의 학예사, 이런 유형의 큐레이터 그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거는 뭐 민속박물관이나 박물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그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뭐 행안부 뭐 이런 자격증 주는 라이센스 주는 뭐 그런 걸 교육부 이런 데서 같이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좀 사설로 붙이고요. 질문해 주신 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토론문에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멀리 융합 플랫폼이라고 해서 사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렇게 융합 플랫폼스러운 것이 많지 않은 건 아까 말씀드렸고 뭐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그 수조원의 예산을 들어갖고 뭔가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게 플랫폼인지 저게 플랫폼인가 그냥 홈페이지지 홈페이지와 플랫폼으로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플랫폼 구축한다고 해놓고 그냥 홈페이지 구축해놓은 이런 상황이 대부분인데 최근에 그 유네스코 아트 무형유산센터라는 게 있어요. 유네스코 산하 이제 C2 기관이고 지금 전주에 있습니다. 무형유산원 옆에 있는데 당장 유네스코 산하 기관이고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치캅이라고 약자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인텐지블 컬처 헤리티지
무형문화유산을 다루는데 아트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그런 권한을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로부터 이렇게 따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엔 산하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 민속박물관이나 중앙박물관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무형문화유산을 다루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거는 많이 다루는데 이 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거, 소리 사실 이거가 우리나라 민속박물관에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평상시도 맨날 얘기하는 게 유형적인 건 어떻게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그 창의성이 가미될 만한 여지가 낮지만 이 무형적인 거는 그 무궁무진한 그 어떤 활용과 새로운 콘텐츠로 가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정말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왜 민속박물관에서는 무형적인 걸 그렇게 많이 안 다룰까? 중박도 마찬가지로 그냥 전시관에 그냥 딱 갖다 놓을 수 있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센터에서 이치 링크라고 이치 인텐지블 컬처 헤리티지를 연결시키는 링크를 만들어서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걸 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제가 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아니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트 무형유산 센터를 이치캡을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 그 칸들이 있는데 이치 링크가 있습니다. 이치 링크를 치시면 그 안에 아트 지역의 무형유산을 이렇게 막 정보를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많은 정보가 올려져 있어서 조금 고도화된 홈페이지 기능이지만 원래는 플랫폼에 그래서 그 설계도 다 해놨어요. 제가 전문가 이렇게 막 쇼핑해가지고 설계안도 다 만들어서 해놓고 그 플랫폼의 그 기본 취지는 아트 무형유산은 엄청난 수천 개의 무형유산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또 무형유산에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가 거의 25개, 26개 정도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정된 것뿐만이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탑재를 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여야 되잖아요. 내가 혼자 막 주는 거를 나 혼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에 대해서 제 다른 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정보를 수정하고 고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하는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거를 하고 나서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호 간의 지속적인 상호 소통이 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그 DB가 아주 빵빵하게 구축이 되면 이제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태 무형 문화유산 무슨 정보관 뭐 이런 식으로까지 꿈은 그렇게 꾸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천억의 예산이 드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꿈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이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아태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우리나라하고 관계해서 분석해볼 만한 것들 굉장히 많고 민속박물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전시 기획이나 이런 걸 할 때 참조할 만한 자료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괜찮은 융합 플랫폼으로 지금 작동을 시작하는 거다라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우리나라에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이제 센터에 가면은 홍보를 하라고 맨날 돈 들어가지고 그런 플랫폼 만들면 뭐하냐. 이 센터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지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지금이라도 가서 보시면 아주 재밌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콘텐츠들이 요 이치 링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 모두를 위한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그러니까 접근성과 포용성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한테 가도록 뭐 이거는 사실 뭐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고 그 소수자들 취약계층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그래도 지금 여러 뭐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뭐 많지만 그 지금 하기에는 그래도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정년을 마친 사람들 그러니까 막 노인도 아니지만 노인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인으로 들어가 버린 막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10년 전의 노인과 60세 이상의 노인과 지금의 노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제 나도 이제 노인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절실히 느낀 게, 맥도날드에 가시면 거기 이렇게 사람이 직접 주문 안 받고 이렇게 모니터에서 뭐라 그래요? 화면에 이렇게 해요. 근데 옛날에는 저는 그게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그 앞에 창구에 가가지고 뭐죠? 거기서 주문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옆에서 치는 거 무시하고 가서 그냥 말로 주문을 했는데, 얼마 전에 갔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화면만 있는 거예요. 나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공포스러워. 그걸 이제 눌렀는데, 요즘 BTS 나왔다 그래가지고 나 그거 먹어보려고 눌렀는데 이게 안 눌러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눌러야 될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어머, 나 이거 심각한 상태 들어갔구나. 이거 어떡하지? 나 디지털 이 소외계층인 거야. 그래서 근데 창구에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뭐 물건 만들어서 빵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느라고 바쁘고, 거기 가서 또 해달라고 하기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그걸 한 세 번 정도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을 했을 때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는데, 이제 그런 교육이 수원인가 어디에서 노인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열은 거를 제가, 그러니까 민간이 이제 수원이랑 경기도 지원받아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도 정년을 해서 사회에 나오면 그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진 평생을 쌓은 그 정보가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노인들은 아직도 배우고 많은 사람들, 아니면 나는 이 정보는 내가 주지만 이 정보는 내가 배우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런 노인학교, 그 이름이 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런 거를 운영을 하는데 박물관에서 그런 걸 운영하면 되게 좋겠다. 박물관에서 항상 무슨 프로그램 하면서 사람들 오면 사람들 앉혀놓고, 박물관 큐레이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아느냐 확 가르치거든요.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도 가르쳐요. 근데 그 머리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다 배우기만 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하기 좋고 하기 위해 가장 많은 콘텐츠를 가진 데가 박물관, 미술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속박물관이 훨씬 더 접근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요지는 박물관 미술관에 계시는 분들이 시민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박물관 미술관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콘텐츠, 어떤 아이템, 어떤 소장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여기에 잘 전시해 놨습니다. 이걸로 다 해결이 됐었어요. 근데 해결이 됐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소장품들의 의미를 찾아내서 이 소장품과 이 소장품을 엮어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 작업. 거기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대입이 되고, 뭐, 이런 새로운 제3의 어떤 그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박물관 미술관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또 다른, 또 새로운 인력, 새로운 흐름,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반인들의 뭐 의견을 받아본다거나 아이디어를 받아본다거나 뭐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물관 미술관은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원천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원천 자원을 갖고 있다, 그 하나만으로 박물관 미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이제 좀 더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협력망 부분도 그렇고 박물관 미술관의 구분도 그렇고 모든 질문 내용들을 또 답변까지 같이 해주시면서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상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을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건 어떨까 생각. 예. 예. 그러면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감사드립니다.